네, 코이카 하면 가장 네. 먼저 해외 봉사단이 떠오릅니다. 과연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뭐 해외 봉사를 하는 분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또 저희들이 직접 봉사단도 선발해서 운영 교육하고 그렇게 하죠. 근데 봉사단은 이제 저희 업무 중에 하나고 예. 저희 업무는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네. 원조를 다른 개도국에 시행해 주는 임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제가 주요 뉴스에서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새마을운동을 개발도상국들에게 많이 수출을 한다고요? 저는 좀 수출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약간 거부감을 느낍니다. 그렇습니까? 네. 왜냐하면 이제 국제적으로 예. 많은 분야가 발전하고 중산층이 많이 생겼지만 아직도 극빈층에 사는 인구가 상당수 있고 한 9억 명 정도가 그 빈곤 선상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유엔에서 15년 동안 유엔 천년 정상의 목표를 그때 그렇죠. 박사님께서도 계셨잖아요. 네. 천년 정상 목표를 해서 와갖고 이제 빈곤은 반 정도로 줄었지만 아직도 극빈 상태나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네. 빈곤의 타파가 전 세계적인 공동 목표입니다. 아직도.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할수 있는 일이 여러 개가 있지만 과거에 우리가 극빈 상태에서 급속히 산업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네. 새마을의 경험과 전략이 매우 유효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이 저희들 새마을 전략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럼 그렇다면 새마을 운동이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를 잡았다고 봐야 되나요? 해외 무상 원조 차원에서. 지금 그 많은 분들이요, SMU라고 단어를 씁니다. 새마을 운동이라는 약자를 아. SMU라고 해서 SMU. SMU 그리고 우리 새마을 로고를 쓰고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정착이 되어 가고 확산되는 과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SMU 이제 새마을 운동이 새마을 자체가 운동, 예. 새마을 운동의 약자네요. 그렇죠. 예. 이게 왜 이렇게 의문이었죠. 퍼지느냐? 실은 실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어디에서도 이 농촌 사회가 산업화로 갈때 이렇게 단기간에 빠르게 결과를 낸 그런 어떤 운동 같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원하는 것 같고 메시지가 굉장히 정확합니다. 가령 어떻습니까? 근면이라든가요, 네. 자주라든가요, 주인 정신이라든가 도전 정신 이런 메시지들이 너무나 명확하고 거기에 따른 결과 하나의 업무 플로우들이 프로세스들이 명확해가지고 어느 국가 뭐 가령 이제 이 코이카라는 게 주로 이제 개발도상국들을 많이 지원하게 되는데 다 먹힙니다. 이런 하나하나 네. 과정들이 그래서 더 많이 열광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국은 오랜 기간 동안 원조 받는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조 해주는 네. 나라로 바뀐 지가 이제 불과 몇십 년 되지 않는데요. 감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아니, 저희가 참 재밌는 게요. 개도국에 저희가 나가보면 저희가 어렸을 때 우리의 삶을 보는 것 같은 아주 유사한 모습이 벌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나라는 아주 못 살던 극빈국. 그러니까 네. 뭐 저희는 어렸을 때 기생충약 받고 머리에 이제 막뭐 이렇게 이 잡는 거. 이 잡는 거 예. 뭐 DDT 뿌리고 뭐저 점심 못 싸우는 아이들 때문에 이제 우유나 그것도 이제 밀가루 이렇게 뭐죠? 파우더 우유 받고 네. 그러고 살았지 않습니까? 농촌 가면 전부 네. 그 인분으로 전부 농사 짓고 그 굉장히 위생이 없었고 그런 과정을 겪고서 저희가 여기까지 왔고 저희들이 나가보면 저희랑 비슷한 점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선진국과 달리 우리는 과정 전체를 지금 라이브 메모리로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분들한테 더 필요한 지식과 경험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많은 나라의 해외 원조 가보시면, 뭐, 과거에 우리나라도 많이 생각이 난다 네. 얘기하셨는데, 아, 뭐, 사례를 보니까, 뭐,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에선 남편이 죽으면 뭐, 시동생이랑 강제로 결혼을 해야 하고, 뭐, 이런 관습이 많이 남아있다고 하는데, 그런 사례들 좀 얘기를 해주세요. 원래 이제 무슬림의 그 예. 전통이고 또 무슬림 외에도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이제 그런 전통이 있죠. 근데 이제 저희가 새마을 자립 정신을 가리키니까 어떤 이제 그 돌아간 과부가 막연히 먹고 살 것도 없고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데 젖소 한 마리를 분양을 받아갖고 그걸로 이제 자기도 자립 정신을 해보겠다고 결혼을 안 하고 혼자 9명을 키운 사례가 그분이 9명을. 아직도 저희들이 네. 지원한 마을에 아직도 근데 살고 그런 있습니다. 극빈층이 많은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하는 겁니까? 네. 뭐 돈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 뭐 식량을 주는 건지? 저희가 아무래도 지원을 하죠. 뭐 돈도 지원을 어느 정도 하지만 돈은 아주 미약하고요. 본인들이 나와서 이제 새벽부터 떨쳐나와서 하루 종일 일을 하게 하고 네. 뭐 조그만 건물을 짓더라도 다 같이 하게 하고 네. 자기들이 기획을 하게 하고 여성들이 앞장서서
구습을 타파하고 여성들과 아이들이 물 한 동이 길으러 뭐 몇 시간씩 시간을 허비하고 이런 걸 이제 없애주면서 실제 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고기를 잡는 방법을 거기에 주력을 합니다. 물론 이제 지원도 거죠. 해야 되지만 예. 그 자기들 스스로 조직하고 이것이 내 거다 하는 정신을 갖게 해주는 게 이제 네. 기본입니다. 저도 코이카 활동 높게 평가하고 싶은 게요. 네. 뭐 미국, 독일, 프랑스 연간 수십조 원, 15조 원씩 지원을 하지만 실 우리는 아직 그런 여력은 안 되는데 이 코이카의 이 민간 봉사 사절단들이 한 명 한 명이 오히려 그런 수십조 원을 대체할 정도로 이런 곳에서 특히 아프리카 같은 곳에서도 굉장히 국위 선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측면이 정말 많습니다. 저희들이 요즘 아까 그 방송 첫 번째 뉴스에 이제 핀테크, 뭐 사물 인터넷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네. 드론이 택배라는 세상에 무슨 새마을이냐 이런 생각하기 쉽습니다. 좀 많이 예, 그래서 저희들 고민은 이제 새마을이 2015년의 새마을이기 때문에 어떠한 적정 기술, 적절한 기술들이 거기에 많이 적용돼야 되고 그게 활용돼야 되느냐. 그리고 그분들도 이렇게 바뀌는 세상에 대한 정보와 그 액세스가 있어 갖고 이런 네. 바깥의 세상의 것을 활용되고 연결이 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땀과 정성으로 하는 활동이 거기 접목되면서 작은 액수지만 남보다 한 10배 효과를 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네. 예, 코이카 해외 원조 지금 뭐 봉사단 활동 같은 것들 중동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중동이 시끄러운데 괜찮나요?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중동뿐만 아니라 테러 위험이 있는 데는 많이 있고요. 특히 이제 중동이 문제가 되는데 조금 전에 요르단 우리 IS 네. 폭격 얘기가 그렇죠. 나오는데 요르단을 네. 중심으로 상황이 점점 악화될 가능성도 있어서 외교부하고 저희하고 같이 우리 국민들 또 우리 봉사단 직원들 예. 전체를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원래 알겠습니다. 더욱더 활발한 활동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네. 김용모 코이카 이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